이 사건 맡아 이경사. 네, 소장님. 지 회장님, 내 절도 사건은 딴 사람한테 주고. 제가 하겠습니다. 100만 원짜리 사건 자법 잡아서 모으려고? 하던 사건입니다. 마저 하겠습니다. 자네 승진 안 할 거야? 안 급해? 자네 와이프는 자네보다 한 계단 높은 경위야. 빨리 큰 사건 맡아서 승진도 하고 애도 낳고 해야 될 거 아니야? 막상 지 회장님 댁도 별 관심 없어 하는 사건을 아 왜 이경사가 물고 늘어져? 넌 왜 들어와? 보나마나 뻔해서 들어옵니다. 뭐? 이경사님이 서장님 사위 아니었어도 이렇게 사건 맡아라, 맡지 마라 잔소리하십니까? 이 사건은 승진하기 좋으니 네가 해라. 이 사건은 절도금에 코딱지만 하니 승진에 도움이 안 된다. 꽝이다. 너 빠져. 하던 것도 접어, 임마. 뭐 그러십니까? 성경이. 서장님 자리에 맞게 행동해 주십시오. 계속 이러시면 불공정하다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. 내가 니들 생각해서 승진하기 딱 좋은 사건을 주는데. 이경사, 내가 얘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? 작정하고 CCTV 피해서 길도 아닌 곳으로 숨어들었네. 이러니까 안만 뒤져도 안 나왔지. 뭐 좀 나왔습니까? 아, 이거 지문은 힘들겠는데요. 내내 장갑을 낀 채였는지 흔적이 뚜렷하지 않아요. 일단 외부면과 내부 손잡이에 찍힌 손자국 중심으로 DNA 따보고 있는데 신원이 특정될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좀 와보십시오. 이거 넘질 것 같은데? 산소 절단기가 여기 왜 있습니까? 산소통에 가스통까지. 이거 100만 원 잃어버린 사이즈가 맞습니까? 절단기를 썼다면 그 집에 금고가 있었단 얘긴데. 그날 이경사님이 샘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절단기로 쇠를 잘라낸 냄새였습니다. 구매처 찾기에 이것 좀 뒤집어 봐주시죠. 네. 아, 이놈들 이거 상호 가리려고 락커칠까지. 프로들 짓입니다. 일단 DNA 긁어보겠습니다.